자, 한 번에 연결. 정말 타자! 꽃을 받고! 인리의 이마를 향해서 너무나도 정확히 갔었고, 이거 단일로 정말 이마에 잘 맞췄었는데. 짧은 패스로 상대 진영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자, 메시의 패스를 통해서 왼쪽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멘데스 크로스. 그렇죠, 그렇죠. 리오넬 메시! 메시 선제골! 자, 역시 멘데스와 리오넬 메시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시즌 14호 골! 리오넬 메시 2차수 놓치지 않죠. 상대 공간을 계속해서 두드렸던 파리 생제르맹인데 드디어 골을 터뜨립니다. 골이 차단되자마자 바로 이 동작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골을 탈취해냈었던 멘데스였고요. 자, 수비에 쌓여 있었던 리오넬 메시였지만 멘데스의 패스가 너무나도 정확했었죠. 네. 메시의 왼발에 그대로 배달이 됐습니다. 자, 리오넬 메시 아주 깔끔한 선제골을 터뜨려줬어요. 상대의 수비 틈에 그대로 헤집고 나왔었는데 메시에게까지 패스가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되면서 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뺏기지 않고 볼 연결. 그렇죠. 연결 좋았고요. 연결 잘 됐습니다. 자, 이제 과감해야 돼요. 주화로 내줬고. 그렇죠. 연결 좋고요. 맨데스 끊어두는 패스. 괜찮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체력적인 고갈 상태가 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왼쪽까지 빠르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은바페. 센터 서클 근처. 메시. 자, 급하게 기회를 변속했습니다. 왼쪽으로 내줬고. 측면. 연결됐습니다. 땅볼 패스. 이 장면은 좀 앞서 있었나요? 예. 자, 메시가 순간 이 발재간으로 볼 컨트롤하는 고민이 많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자, 왼쪽에 드럼입니다. 캐프의 드럼. 앞에 수비도 오면 반대 깔아줍니다. 이어주면 슈퍼세이버. 두 골 중에 두 개의 슈팅 중에 한 개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할 말 없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이 두 개를 모두 도나루마가 막아냅니다. 도나루마 골키퍼가 사실 역동작에 걸렸던 조금 전 그 헤딩 장면이었고 지금도 아주 기가 막힌 몸 페페 코너킥 반대편 길게 헤딩 떨어뜨렸습니다. 슛! 막아냈어요! 저 안 들어간 것 같지? 다행히 와치로 지금 연락이 안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때렸었고요. 골대를 맞고 떨어지는 장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궤적이 그렇죠. 보이긴 했는데 라인의 끝에 걸쳐서의 헤더 상황을 보면 정말 낙하지 좀 기가 막히게 잡는 선수인데 네. 그렇죠. 야. 마지막에 공에 껍질이 좀 걸려 있었던 단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반대편 크로스 MSU! 벗어났어요. 야, 정말 과감했었고요. 엄청난 발리슛을 때렸던 니콜라스 페페였는데 자, 이게 빗나갑니다. 자, 날카롭게 상대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니스 오른발 슛! 없어요. 조절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밀어줍니다. 측면 하키미 메시가 반대편 맞습니다. 밀어줍니다. 슛! 자, 거꾸로 패스였습니다. 다시 갑니다. 돌파 준비. 뒤로 내줬고. 슛! 플로넘버! 자, 슈마이켈도 엄청난 선방 능력을 보여줬어요. 네. 자, 파비앙 루이스였는데요. 자, 은바페 패스를 받아서 파비앙 루이스가 잡지 않고 그대로 인사이드로 맞추는 그런 슈팅을 보였는데 이게 볼이 오는 과정에서 헤딩! 돈나룸마 오늘 엄청납니다. 오늘 감각적인 선방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다시 헤딩! 야, 돈나룸마가 정말 신의 손다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손 뻗어봤는데 이게 걸렸어요. 자, 투디보의 헤더였는데 다시 한번 세르리오 라모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높이 올라옵니다. 헤딩! 들어가세요! 세르리오 라모스! 라모스의 주변콜! 미디어로 쓰는 파리 생제르맹! 자, 이 전 상황에서도 세트피스에서 머리든 다리든 맞췄었던 라모스였는데 네. 자, 이번에 온 찬스 놓치지 않은
세르요 라모스입니다. 야, 골 넣는 센터백 라모스가 또 한 골을 추가합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라모스. 자,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골. 자, 하키미 선수와 또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라모스인데요. 네. 자, 리오넬 메시의 코너킥이 상당히 큰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라모스가 중앙에서 있다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자, 높은 타점. 자, 머리에 정확히 맞추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자, 뒤쪽에 마르키뉴스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 이 상황, 이 찬스 라모스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단테 선수가 그 앞에 버티고 있었는데 자, 이 타점이 높죠. 제공 능력 자체가 라모스가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키미 빠졌어요. 자, 하키미! 아, 자, 볼 살아있고요. 훈바페! 자, 어떻게 이거를 놓칠 수가 있죠? 자, 완벽한 온사이드. 자, 추가시간 3분 지난 상황. 자,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니스를 2대0으로 물리치면서 상대의 14경기 무패 행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네, 갈띠에 감독이 이제 안심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의 반응도 오늘 유난히 좋지 않았던 경기였는데 돈나룸마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돈나룸마가 오늘 맹활약을 펼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2대0으로 승리하는 데 아주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